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버워치 영웅을 알아보는 시간. 이번 시간은 바스티온입니다. 일단은 수비 영웅이죠? 수비 영웅이고 말뚝딜이 됐을 때 가장 높은 DPM을 보여줄 수 있는 영웅입니다. 하지만 카운터도 극명해요. 근접전이 됐을 때 바스티온이 은근히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 때는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초보자분들이 오버워치의 재미를 붙이기에는 꽤나 괜찮은 영웅 바스티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스킬은 궁극기가 전차 이동하면서 강력한 포를 발사하는데 원샷이 예전 버전에서 났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좀 해보니까 체력이 바닥까지 그래도 가장 높은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체력이 없을 때 이 스킬을 통해서 본인의 체력을 자가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쏠 수 있는 경계 모드가 있고 시즈 모드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속 엄청 빠르게 딜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수색 모드.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격이라 자리를 잘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보통 저도 공개방을 하다 보면은 수비 때 보통 많이 쓰지 하더라도 공격 때는 거의 안 하거든요. 바스티온을 자리 잡기가 좀 애매해서 그래도 일단 뭐 바스티온을 보여드려야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겐지 있고요. 이거 뭐 이렇게 많냐? 앞에. 자, 보시죠. 데미지 빠진 거 보세요? 지금 벌써 체력 바닥까지 뺐거든요? 물론 이제 로도고기 때문에 자가치유가 돼서 힐을 채우긴 했는데 아무튼 에밍만 들어오면 엄청난 딜을 뽑아내요. 지금도 순간적으로 엄청난 데미지가 들어가죠. 아, 근데 계속 힐하면서 버티네. 위에서 저 누가 한명 같이 쏴줘야 될것 같은데 마무리를 못 시키고 있어요. 자, 일단은 뭐 수색 모드로 뭔가 딜하기 전에 경계 모드로 일단은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라인하르트는 같이 나가야겠는데 일단 궁극기 타이밍이 벌써 돌아오고 있습니다. 궁이 돌아왔어요. 데미지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궁이 빨리 쳤죠. 자, 이거 궁을 그냥 써서 뚫어야겠다. 자, 이거를 뒤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바로 원샷 매크리 빠이 위에 위도우 빠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난 데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데미지 세네요. 뭐 체력 낮은 것들은 영웅들은 원샷이죠. 일단 궁으로 밀어내면서 보통 공개방할 때 절액 구간은 막 이렇게 타요. 여기 타서 그냥 여기서 시즈모드 하는 거예요. 수색모드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렇게 라인하르트가 눈치껏 저한테 이렇게 방벽을 씌워주면 저는 굉장히 편해집니다. 보시면은 상대방의 데미지는 라인하르트의 방벽에 맞아주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서 딜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위에 겐지 왈루왈루. 자, 덕이 메르시 매크리 뒤에 있네요. 자, 여기 위에서 겐지가 저를 계속 누리고 있는데 데미지 보시죠 여러분. 쭉쭉 빠집니다. 바로 잡았고요. 자, 그리고 앞쪽으로 가면서 일단 뒤에 저기 더 뒤에 봐야 돼. 뒤에 두 명 있어요. 그리고 앞에 포탑은 뭐 포탑은 껌이죠. 포탑은 그냥 부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대놓고 수색 모드로 진행이 되면 위도우나 한조 이런 식으로 저격수 계열이 저를 끊어야 되는데 지금 상대방도 이제 뭐 속절없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게 집중이 좀 안 되나 보네요. 되게 무난한데요. 자, 원래 이렇게 그 화물 위에 오래 있을지 몰랐는데 데미지 보시죠 여러분. 반사다. 반사 쏘면 안 돼요 지금. 반사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구슬까지 완전히 바스티언 보호 조합인데. 자, 벌써부터 거점 두 군데를 지나기 직전입니다. 이 안에 한 명 있나 보다. 반사 쏘면 안 돼. 지금 쏘면 안 돼요. 자, 처리됐고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보통 이런 판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위에 그냥 포탑은 뭐 용광로다. 용광로라 하더라도 라인하르트의 방벽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야 쉽게 뚫죠. 그리고 좀 위험하다 싶으면 뭐야 라인하르트 왔어. 뭐 라인하르트 녹이고 앞쪽에 매크리 메르시랑 같이 있는데 여기 녹이고 뒤에 메르시 나오죠. 메르시 체력 바닥까지 메르시도 잡은 것 같고 여기 안에 있나? 메르시 없구나. 요 안에 있다. 겐지 궁 쓰고 바로 죽었어요. 앞에 포탑 그냥 대놓고. 자, 궁 쓰겠습니다. 궁. 자, 일로와. 정크랩 바로 원킬. 그리고 이게 전차로 바뀌면
데미지가 말도 안 되겠어요. 자, 빠이, 파라, 빠이. 자, 쟤 녀석 분까지. 아, 데미지가 아직도 엄청 세네요. 끝났어요. 와. 이렇게 잘 풀리면 또 이렇게도 풀리네요. 라인하르트의 보호와 더불어서 뒤쪽에서 젠야타가 순간적으로 이제 그 구슬도 걸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풀이 딜만 되면 바스티온보다 센 영웅은 없다. 한 방이 아니라 연사가 빠르기 때문에 엄청난 DPM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지금은 운이 좀 좋기도 했고 상대편 분들이 잘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런 식으로 화물 수송 위에 자리 잡고 이런 판도 가끔 나옵니다. 자, 라인하르트가 눈치가 좋아요, 아주. 자, 자, 뒤쪽에 이런 못 나옵니다. 메르시 왼쪽, 파라 왼쪽. 그리고 앞쪽에 정크렛. 위도 궁으로, 자, 파라 날아다니면 그냥 맞추면 돼요. 자, 겐지 녹이고, 정크렛 녹이고, 나무 다 죽죠? 자, 부활. 메르시 상대 궁 썼습니다. 그리고 자가치유 이런 식으로. 땜질 하는 거예요, 땜질. 로봇이기 때문에. 기계이기 때문에 땜질을 통해서 체력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가자. 이거 호위 좀만 밀면 끝납니다. 메르시. 자, 나오면은 그냥 바로 녹이겠습니다. 앞쪽에 잡았고, 안쪽에 바스티온 못 나오게 그냥 대놓고 딜. 바스티온드 빠이. 이런 식으로. 하. 이게 사실 자리만 잘 잡고, 지금처럼 좀 이제 눈치껏 잘할 수 있는 라인하르트가 있다면, 뒤에서 엄청난 딜량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지껏 몇백 게임을 했지만 최대 딜량을 뽑은 판도 아마 바스티온 했을 때였을 거예요. 석양이 진다. 석양은 썼지만 일단 굉장히 쉽게 밀었습니다. 라인하르트가 잘했어요, 이거는. 앞에서 방벽을 잘 써줘가지고 제가 자리 잡기 되게 용이하게 해줬거든요. 자, 이제 66번 국도에서 이제 수비로 넘어가는데 수비는 그나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할만할 겁니다. 자, 수비 때는 또 어떤 경기가 또 나올 수 있을지. 근데 역시나 언급드렸던 것처럼 타겟팅 되면 굉장히 허약하게 녹을 수도 있는 게 바스티온. 워낙에 이제 고수들 싸움으로 넘어가면 바스티온에 대한 그 대항법, 대응법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됐고 눈치가 빠르다 보니까 대회 때는 사실 많이 안 나와요, 바스티온이. 자, 상대가 나오는 입구에 한번 자리를 잡아보도록 하죠. 자, 저 앞쪽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 위로 자리를 잡을까? 자, 한번 가보죠. 이게 또 좋은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 너무 대놓고 자리 잡는 건데, 사실. 바스티온 믿고 한번, 라인하르트 믿고, 이렇게. 아, 자리 좋아요. 라인하르트가 좋아요, 눈치가. 자. 자, 이제 나오면은 이제 쏘면 됩니다. 이게 반동이 거의, 뭐야, 너 날았어? 나름은 가는 거예요. 나름은 죽는 거라고 말했죠. 체력 벌써 받아. 자, 사이드 나온 것도 봐주고 위쪽에 자리 잡는 것도 봐주고. 자, 파라. 파라 날면 죽습니다. 파라 날아 날면 죽어요. 앞쪽에도 있네요. 오, 트리에서 뒤로 떨어졌다. 트리에서 일단은 무시. 앞에 파라 데미지가 좀 더 세니까 파라를 보겠습니다. 자, 체력. 오호! 뭐 앞쪽에 위도 옆에 트레이서 위에 파라 지금 장난 아닙니다. 자, 한번 접어야겠다. 자리 한번 접고. 예, 지금 위도우가 졌었어요. 그러면 자가치유 이런 식으로 땜질을 통해서 자가치유하고 위도우 거리는 안 주면서 왼쪽 도는 사이드를 좀 봐줄게요. 파라 파라 파라. 자, 한번 또 접어. 한번 접어. 그리고 자가치유. 아, 뒤에 트레이서 왔네요. 그러니까 제 위치를 서로 브리핑이 됐기 때문에 파라와 더불어서 위도우 그리고 이렇게 뒤에 엉덩이를 물기 위해서 트레이서가 먼저 돌아와 있었네요. 여기서 제가 그 자가 치유를 하고 한 번 더 자리 잡았으면 또 한 번 만피로 막아낼 수 있었는데 이건 트레이서가 잘한 거예요. 자, 하지만 궁 게이지는 또 돌아오고 있죠? 82%. 트레이서 사운드가 들립니다. 트레이서 사운드가 들려요. 지금 옆에 뛰고 있다는 여기 있네. 이거 봐. 트레이서 사운드가 들렸어요.
자, 일단은 거점 하나까지는 내줘야 될 것 같고요. 자리 한번 또 잡아볼게요. 앞에 파라 있네요. 어, 이거 자리 잡기 되게 애매해졌는데. 자, 일단 치유. 어, 또 왔어, 또 왔어. 트레이서가 저만 이제 막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개활지나 앞뒤로 돌아올 수 있는 동선상에서 근접전이 되면 바스티온이 좀 약간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상대가 잘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저만 이렇게 신경 쓰다가 앞이 결국에는 화물을 밀지 못하면 결국 수비는 되고 있는 거라서요. 아직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이제 파라가 궁을 써가지고 밀어냈네요. 사실 지난번 소개 때도 언급드렸지만 이 맵은 마지막 거점을 어떻게 미는지가 중요해요. 그 전에는 좀 밀기 쉽거든요. 야, 뭐야. 또 왔어, 쟤. 아, 귀찮아 죽겠네. 오호! 먹고. 아주 그냥 트레이서가 저만 잡으려고. 자가 치유. 자, 여기서 잘 잡아야겠다. 와, 뒤에 있다. 아주 앞뒤로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치유. 오케이. 나가서 막아야 돼요. 아우 잡았다 눈에까지. 오케이. 이러면 여기 잘 잡아야지. 위도우 있다. 위도우. 위도우. 자, 방벽 좋아요. 우리 라인하트 방벽이 있으니까 원래 위도우랑 이렇게 대놓고 오! 바로 왔다. 대놓고 저렇게 맞딜, 오, 나이스! 맞딜을 못하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라인한테 믿고 딜을 한 거고, 자, 궁 썼는데 앞에 아무도 없어. 아, 위도우는 잡고 싶은데. 아, 망했다, 이거. 어떡하지? 야, 위도우는 잡자, 위도우는. 아, 장전이었어요. 라인하르트 괜히 졌다 놓다 망했죠. 자, 두 번째 거점까지는 내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너무 흥분했어, 내가. 자, 뚫린다, 뚫린다. 저기 한번 타볼까? 여기 타도 좋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담고 뭐 타야지. 이런 거 타고. 자, 타서 막아야 돼. 2층 올라가서 오면은. 루아, 그렇지. 이런 거 타고 돌면서 막. 보통 토르미온이 이런 데 포탑 설치하거든요. 어, 위도우. 자, 여기서 치유. 자, 정면에서 막을게요. 그리고 굳이 장전을 누릴 필요 없이. 야, 나 데려가지 마. 아이, 무조건 데려가게 돼 있네. 여기서 앉아야겠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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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위쪽에 파라. 디바는 일단은 로버트 부수고요. 자, 장전. 앞쪽에 오면 여기 녹이고. 자, 수비가 일단 되고 있죠. 66번 국도는 여기서부터 미는 게 공격대 되게 어려워요. 자, 오른쪽에 틀에서 돌고 있다. 틀에서 소리 들려요, 지금. 신경 써야 되고요. 디바가 아예 못 들어오게 로봇을 녹이고. 그리고 굳이 장전을 안 누르고 시프트로 이게 일어섰다가 다시 앉으면 장전 되거든요.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 팁이에요, 여러분. 장전키로 R키를 누르는 것보다 시프트를 일어나서 다시 앉으면 장전이 됩니다. 자, 궁 게이지 돌아왔어요. 98%. 자, 궁 돌아왔죠? 오른쪽에 트레이서 있네요. 자, 뒤로 들어옵니다. 트레이서 죽었고. 앞쪽에 이런 건 못 들어요. 파라? 빠이. 자, 땜질 들어가고 체력 회복하고. 앞에 비버 파라? 파라? 루아, 루아. 아, 팔아 죽었어요. 총알이 있었으면 내가 이겼는데 방금 총알이 없어가지고 제가 잡혔고요. 자, 여기서 네, 파라가 잘했죠 이거는. 아, 총알이 없었어 저기서. 그래도 일단은 상대의 어떤 푸시는 막아냈습니다. 자, 화물 운송. 상대가 지금 애매해요. 밀고 싶죠? 밀고 싶은데 애매합니다 지금. 자, 여기 트럭 옆에서. 자, 여러분 체력 주는 거 보시나요? 트레이서. 자, 디바. 디바 로봇 오기 전에 그냥 디바 로봇 녹여버리고. 자, 뒤에 왔다, 뒤에 왔다, 뒤에 왔어. 아, 궁 썼어요.
그 아까 못 잡은 체력 낮은 트레이서가 뒤로 돌아와서 궁극기 여기서 체력 회복하고 내려와서 여기서 제 머리 위에 쏘다가 궁을 붙였죠. 잘했어요 이건 트레이서가. 하지만 금세 부활이 됐고 제 궁이 있습니다. 어이 막 많이 밀고 들어오는데? 어 이거 뚫릴 수도 있겠다. 자 옆에서 자 라인하르트 빠이 방벽도 부서지고 빠이. 자 좀 더 전진. 안돼 안돼 디바공 안돼 도망쳐. 자 어 이게 자리 좋은데? 밀러 들어오면 위에서 그냥 머리통을 그냥 때려야지. 아 좋아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차하면 궁을 쓰면 됩니다. 궁 게이지 모아놨죠? 안녕. 데미지가 엄청나요. 에이밍 되고 그냥 연사 속도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위치가 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원래는 한두 명 잡고 자리를 바꿔줘야 돼요. 그게 이제 잘하는 플레이인데 지금 뭐 변환 끝이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딜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밀로 올 거예요. 요렇게 밀로 오면 뒤뒤 안녕. 자 트레이서가 돌아왔지만 제가 반응을 좀 빠르게 하면서 트레이서를 녹였고요. 이거 잡혔으면은 어 뭐야 뒤에서 라인하르트가 질주로 저를. 와 쟤 언제 돌아왔지? 와 이렇게 돌아왔어. 여기서 제 위치를 아니까 여기서 이래서 제가 위치를 바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랬죠? 자 간다. 여기서 이제 궁을 쓰고 남은 시간이 없어서 달려들 겁니다. 그럼 라인하르트 뒤에 있다가 궁을 쓰고 막을게요. 자 이제 어쩔 수 없어. 시간 없으니까 올 거라고 이거 100%입니다 오야야 잠깐만 궁 써야겠다. 자 궁 자 하나 잡고 자 방벽 아 뒤에 뚫렸다. 끊어? 아 나이스 죽으면 다 하지만 끝난 것 같은데요 이거? 뚫린 것 같아요. 아 스턴 걸려가지고 아 궁으로 더 잡았어야 되는데 방벽 때문에 재미를 못 봤어요. 자 추가 시간 막을 수 있나요? 막았나요? 막았는데 이거 막았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어 근데 중요한 건 그 조합의 중요성이 또 한 번 드러나는데 라인하르트가 이렇게 방벽을 앞에서 쳐줬을 때는 좀 상대랑 거리를 두고 레인지 싸움을 할 때 굉장히 바스티온이 좀 우리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뭐 이제 조합적으로 또 괜찮을 만한 것들이 메르시가 공격력 버프를 걸어준다거나 뭐 이 정도 싸움 그런 것들이 좀 조합으로 이제 바스티온과 함께 했을 때 괜찮은 영웅들이죠. 자, 한 경기 일단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바스티온을 프로게이머를 섭외해서 뭔가 보여주긴 좀 애매해요. 이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영웅이 아니어서 일단 한 경기 더. 그리고 특정 맵에서 바스티온이 조금 더 탄력을 받긴 한데 받기는 하는데 지금 맵도 그렇게 바스티온이 좋은 맵은 아닙니다. 사실 진로가 한 개 또는 이제 두 개 정도 있는 맵에서 괜찮은 그 영웅이거든요 바스티온이. 자 또 다른 맵 도라도입니다. 도라도 수비. 여기가 또 이제 명당이 몇 군데 있거든요. 나오는 길목길이 그 계단길이 있고 정면으로 아스팔트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처음 시작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그 언덕 수비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위에 언덕이 여기가 자리가 좋아서 이로 뒤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자리를 알아서 옆길로 돌아오기도 해요. 자 그래도 처음에 좀 재미를 보겠습니다. 포탑도 있네요. 한번 대놓고 해도 되죠. 여기보다 여기 좋겠다.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메르시가 이렇게 공격력 버프를 줬을 때 얼마나 데미지가 좀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친구 두 분이랑 경기할 때 이런 식으로 조합을 짜서 경기하는 것도 재밌어요. 괜히 막 어정쩡한 조합하는 것보다. 자 한번 볼게요. 오죠 슬슬 오죠. 라인하르트 있고 뒤에 윈스턴 있고 데미지 보세요. 녹았죠? 라인하르트가 그냥 녹았습니다. 방벽이 없다고 하더라도 얘네 못 나와요 이거. 아래 바로 녹았죠?
나오다 파놓았고, 일단 한번 빼고, 여기서, 메르시가 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네요. 뒤에 바로 녹았고요. 자, 한번 풀고, 자리 또 한번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자, 아, 좀 더 들어오면은, 방벽 그냥 녹입니다. 자, 라인하트 반피 빠졌죠? 윈스턴 바로, 자, 체력 없는데? 자, 잡았고, 메르시, 자, 뒤에, 위에, 자, 한번 풀고, 힐 좋아, 메르시 좋아, 힐 좋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자리 잡을게요. 아, 어디야, 뒤에 있었네요. 아, 옆길도 있어요. 이건 내가 반응이 늦었네요. 순간 스턴 걸려가지고, 어, 부활 좋아. 부활 좋습니다. 자, 지금 위쪽 난리 났는데, 조금 뒤로 빠지면 수비를 해볼게요. 자, 나오면은 조금 더 좁혀서 각도를 자리를 다시 잡고. 자, 맥크리는 뭐 바로 죽는 거죠? 자, 그리고 앞쪽에 일단 화물을 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먼저 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는 게 좋아요. 물론 지금 되게 공격적인 위치긴 한데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궁을 쓰고 위기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시가 지금 계속 저랑 거리를 유지하면서 기다려주고 있죠. 방벽은 바로 부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인하트가 못 밀어요. 자, 옆에 지금 리퍼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자, 맥크리 석양 접어야겠다. 이거 우리 뒤로 빼야겠다. 자, 뒤로 빼서 지금 우리밖에 없어서. 오, 야야야, 한번 접어야 돼. 한번 접어야 돼. 안되게 살려줘. 리퍼 궁입니다. 죽음의 꽃. 궁을 그냥 쓸걸. 괜히 궁 아꼈네요. 자, 거점 하나 내줬습니다. 거점 하나 내줬고, 처음에 조금 더 막을 수 있었는데 한 번에 쭉 녹으면서. 원래 2층에도 좀 오래 막아야 되는 맵이거든요, 이 맵은. 2층은 좀 쉽게 밀린 감이 있어요. 자, 여기서 자리를 잡고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오! 원숭아! 원숭이 죽여라, 원숭이. 궁 써야겠다. 원숭이. 원숭아, 일로 와. 자, 원숭이 빠이. 아, 네, 많이 잡진 못했어요. 자, 솔져. 여기서 그냥 한 명, 맥크리까지 둘, 뒤에 솔져 셋, 여기 라인하르트. 자, 총알 없지만 재정력 돌아오면 넷. 자, 다 잡았죠? 그리고 이렇게 메르시가 힐과 공격력을 옆에서 줬을 때 바스티온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또 잡았죠? 데미지 보시죠, 여러분. 자, 뒤에 원거리 싸움. 하지만 부활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자리를 좀 바꿀게요. 너무 공격적인 위치 말고 측면에서 자리를 잡겠습니다. 석양 한번 피하고요. 윈스턴이 계속 들어오는데, 자, 궁 돌아왔습니다. 궁 쓸게요. 윈스턴 한 방. 라인하르트 잡고, 여기서 메르시 잡고. 메르시가 부활을 써주러 들어왔지만 메르시는 잘랐고요. 뒤에 리퍼 그냥, 오우! 자, 힐. 자가치유. 이렇게 자가치유가 됩니다. 여기 방어구야. 자, 또 막았죠. 일로와. 어, 메르시 왔다. 한번 줬고요. 우리 메르시가 지금 걸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거리를 벌리겠습니다. 자가치유 일단 하고. 어, 야, 이거 이 자리 아니야. 자, 오, 나이스. 여기서 자리를 잡을게요. 방어구 좀 먹으면 좋겠는데. 자, 포탑 여기 깔고 있고, 뒤에 앞에 바로 잡아주고, 뒤에 리퍼도 있으면. 리퍼가 죽음의 꽃이 올 때가 됐거든요. 윈스턴도 저 쉴드 없으면 녹아요. 자, 라인하르트 방벽부터 부수겠습니다. 방벽 부수고. 자, 윈스턴 왔네. 윈스턴 빠이. 오, 윈스턴 빠이. 아, 지금 라인하르트가 질주.
탱커랑 교환을 했습니다. 부활. 자, 궁 바로 쓰고. 자, 궁. 아! 이거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너무 대놓고 썼어요, 궁을. 아니, 부활, 라인한테 옆에 부활이 돼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또 막으러 가, 12,000 이랬네, 12,000. 자, 여기서 잘 잡아야겠다. 좋아, 여기 자리 좋아, 여기. 너무 실각이니까 약간 조금 공격적으로 해볼게요. 방벽 일단 녹이죠. 라인하트가 방벽 깨지면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플레이도 되게 좋아요. 대놓고 그냥 녹이는 거죠. 자, 라인하트 부활템 또 죽이면 되죠. 그리고 윈스턴 빠이. 그리고 위에 죽음의 꽃 빠이. 예, 다 죽이는 거죠. 에이밍만 저한테 타깃이 안 되면 거의 뭐 2초에 한 명씩은 잡으니까요. 전원 처치 이러면 아예 그냥 타겠습니다. 분위기 탔을 때 화물에 타고 그냥 밀고 갈게요. 역으로 갑니다. 우리가 수비죠. 14,700 딜. 진짜 세네요, 근데. 메르시가 공격력 버프 걸어주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와, 라인하르트 녹는 거 봐. 방벽 깨졌죠? 빠이. 자, 솔저? 솔저, 너도 빠이. 자, 자가 치유. 맥크리? 맥크리, 맥크리도 필요가 없어요. 자, 장전하고. 자, 윈스턴 부수면 되죠? 윈스턴 빠이. 못 오죠? 장난 아닌데 진짜? 데미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야, 뭐 옆에 뭐야. 야, 뒤에 있네. 우와. 자, 오면은 자, 궁궁궁 궁 쓰고 빠. 어디갔어요? 우와. 빠. 메르시를 잡아야 돼. 메르시 잡았고 뒤에 숨어있는데 맥크리? 어, 잠깐만, 궁 끝났어. 안돼. 아, 궁이 끝나. 부활 없나? 그렇지, 부활 나이스. 야, 너무 많다. 야, 이거 아닌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화물을 못 밀겠다. 시간을 최대한 끌었는데, 와, 18,000 딜 했어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 쉽게 막은 거 같죠? 아, 겉 좀 내주나요? 한 번 더 내주나? 아, 딱 도달했네요. 여기 원래 이렇게 자리 잡으면 안 되는데 한번 잡아볼게요. 2층 위에 윈스턴 온다. 라인하르트. 아, 이럴 줄 알았어. 이래서 뺄라 그랬는데. 자, 한 번 더 막아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모드를 바로 푼다고 풀러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라인하르트가 이렇게 질줄 쓰면 죽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너무 무리해서 자리 잡은 게 화근이었죠. 여기서 잡아야지. 이제 올라옵니다, 여기. 여기 미리 잡을게요, 자리. 라인하르트 방벽만 부서줘도 이득입니다, 이거. 금세 부수니까요, 나. 오! 데미지 봐. 라인하르트든 뭐든 녹아요. 방벽 부수면 돼요, 방벽. 아, 죽겠어. 아, 이거 빼야겠다. 아, 큰일 났는데? 한 번에 뚫렸는데? 2만 딜하고 지겠다. 메르시가 죽으면서, 아, 끝났어요.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이번 경기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MVP 누가 받을라나? 아, 받았네요. 이거 아까 3킬인가 했던 장면일 텐데, 보시면은 데미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일 거예요. 여기서 그냥 시즈 모드하고 둘 잡고 여기서 셋 잡고 여기서 넷까지 잡는 장전에서 21,000을 딜했지만 진 건 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스티온 라인하르트와 조합을 해도 좋고 메르시와 조합을 했을 때도 엄청난 딜이 나온다. 하지만 타겟팅이 됐을 때는 약간의 그 영웅의 단점이 극명하기 때문에 상대 조합을 보고 맵에 따라서 괜찮았을 때 추천을 드리는 영웅 바스티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해설가 정윤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